신호등 다 먹으면 80만 원. 진짜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에요? 자, 진심이면 바로 오픈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일곱. 메론치킨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저기 치킨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치킨일까요? 자, 오늘의 치킨은 짜잔, 와우. 보이시나요?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 야, 노랑불이 원래 신호등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이 없는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선녀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초록색이 진짜 최악이다. 초록색이 진짜 좀 곰팡이 진짜 이끼 같아요. 이야, 야, 냄새 환상이야 진짜. 아, 그리고 썸네일 좀 찍겠습니다. 일단 노랑부터 먹어보자. 이게 제일 만만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과일 맛인가? 아, 이것도 과일이네. 이거 바나나 맛이네. 이거 바나나 맛이네. 아, 이거 색깔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었고 바나나 향이 나네요. 먹어볼까? 바나나 향이 좀 나긴 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새콤달콤해, 새콤달콤. 바나나 향이 나요. 신호등 치킨도 맛나다고 하시면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하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막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다른 색깔 먹어볼게요. 빨간색.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핑크네요, 그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맨날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음수를 상상하시나요? 이건 딸기 향인가? 진짜 솔직한 본심 말하면 만원. 와, 이거는 충격적인 맛인데요? 딸기 맛, 딸기 맛인데. 와, 진짜 충격적인 맛인데요? 와, 아, 딸기만 나! 딸기만 나는데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크크. 와, 너무 충격이다 이 맛은. 아,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먹을만해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그러지. 아니, 첫입 먹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아니, 괜찮은 걸 괜찮다. 난 진심으로, 저는 여태까지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맛으로 생각보다 괜찮아, 진짜. 자, 이제 초록색 메론 맛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은 제일 없어 보여요.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거. 오케이, 메론 맛 먹어볼게요. 와, 이게 찐이다. 와, 딸기 맛보다 더 충격적이야. 와, 순서 잘 골랐네. 진짜 여러분, 노란색은 진짜 괜찮은 편인 거예요. 이건 맛 없어요. 이건 맛 없다. 여기서 이미 좀 괜찮아가지고. 저희는 충격적인 맛을 맛없다라고. 이것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진짜 맛이 없다. 옛날에 그 뿌셔뿌셔 메론맛 딸기 맛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의 맛이에요. 메론 맛이 진짜 맛 없었는데 그 맛 그대로 왔네. 이걸 왜 메론을 치킨을 왜 만든 거예요? 안 되네. 초록불에 멈춰야 돼요. 초록불에 멈춰야 돼요. 와, 이거 개 충격인데 맛? 아, 뭐 이딴 맛이 나요? 와, 메론 맛은 진짜 충격이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은 그런 맛이에요. 치킨으로 맛없게 만들기 대회했으면 1등이야. 나머지는 실험 점수 줘가지고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줄만 하거든요? 근데 이 메론 맛은, 와, 저 메론만 먹고 이걸 먹으면 개맛있다. 개맛있다. 진짜 개맛있다.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꾸레트를 맛대. 메론만 먹고 딴 거 먹죠? 그러면 진짜 맛있는데요? 바나나 맛이 갑자기 안 나. 그 입안에 역겨운 메론 향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과일 향이 못 들어오고 짠맛만 들어가. 근데 기본적으로 치킨이라서 일단은 겉에를 껍데기를 벗겨서 먹으면 안에는 맛있어요. 안에는 그냥 닭이니까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와, 한이 진짜 못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겉에 불쾌함 좀만 참으면 안에 살코기 씹힐 때는 내가 아는 그 치킨 맛이라서 맛있단 말이죠. 괴로워. 맛있음과 맛없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조금만 참으면 맛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진짜 조금만. 고진감 내용 치킨. 아 이거 조금만 참으면 맛있어요. 또 이런 음식 뭐가 있지? 약간 커피. 커피도 처음 먹으면 처음에 맛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먹다 보니까 그 쓴 씁쓸함을 약간 즐기게 돼가지고 씁쓸함과 그 신맛을 즐기게 돼가지고 커피가 맛있어지는 것이지. 맛있지? 커피 처음부터 맛있다고?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커피가 처음에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지코는 진짜 먹다 그러니까 지코처럼 약간 그렇게 고진감래형 치킨인 거죠. 고생을 해서 맛을 이제 찾는다. 왜 감싸주는 거냐고요? 그래도 내 손에 들어온 치킨이니까. 바나나 맛은 바나나 맛이 그렇다는 거고 딸기 메론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딸기 메론은 좀 갱생 불가. 처음 들었을 때도 안 좋았는데 듣다 아 도저히 그렇게까지 들을 수조차 없어. 한 번만 더 들어볼까? 이런 것도 안 돼. 바나나 맛은 참을만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우리 집고비한테 한 번 주니까 나 물던데. 진짜 이것만은 진짜 괜찮아요. 이것만은 괜찮고. 그러니까 신우동 치킨을 먹고 싶으시면은 드시지 마세요. 딴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많잖아 세상에. 아니 이게 점점 배가 차오르면서 이성이 생기니까 그각으로 맛이 없어진. 사실 제가 배고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만 먹고 쭉 안 먹었거든요. 아침으로 쉐이크만 타먹고 현재까지 공복이어가지고 배가 고팠는데 이거 먹으니까 배가 되게 금방 부른다. 제가 원래 치킨을 다 먹을 때까지 배부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배가 부르다는 그런 가짜 신호를 지금 뇌가 막 쏘고 있는 것 같아. 선우야 배불러. 너 배불러 지금. 선우야 지금 배불러. 제발 정신 차려. 선우야 제발 정신 차려. 다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점점 맛이 없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괜찮았는데 와 여러분 진짜 와 와! 닭을 저렇게 조지는 것도 능력 있는 키키로 키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 조각씩 드리고 싶다. 진짜로. 먹고 표정 이상해지는 거 관찰하고 싶다. 되게 재밌겠다. 그죠? 먹고 막 표정 이상해지고 나한테 막 주먹질하면서 욕지거리하고 그런 거 보고 싶다. 이거는 뒀다가 내일 PT쌤 PT쌤이 저한테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저기 회원님 치킨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드시는 건 괜찮은데 치킨 한 마리 사서 하루에 세 번 나눠 드시라고. 한 끼에 그걸 다 드시지 말고 치킨을 드시되 하루에 세 번 나눠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지키고 이게 뿌듯이 와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더 못 먹겠다 진짜. 아 진짜 아 그러고 보니 진짜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세요? 저희가 배그를 졸업해가지고 80만원 빌런님이 80만원 쓰실 때가 사라져서 그런가? 진심이에요? 예. 이번 판 1등 180만원 이번 판 1등 180만원 이번 판 1등 180만원 80만원 빌런 진심이면 진심이면 자 진심이면 바로 오픈합니다. 진심이시라 바로 오픈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 둘레 다섯 둘레 여섯 일곱. 메론치킨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80만원이면 나도 먹을래. 자 12조각이 80만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치킨 80만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와 생으로 메론은 좀 심하다. 이거 스킨무 먹고 메론은 좀 심하다. 그냥 드시지 마세요 키키키우. 아 왜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아 왜요? 아 진짜 먹을 수 있는데? 아 나 괜찮은데? 더 못 먹겠다 진짜. 아 이거 왜 아 이거 아 습관적으로 손가락 소스 빨아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네. 메론 딸기 맛이 어우 아 정말 요상한 치킨 먹어봤고요. 올해 게시 리워드를 한다면 이게 제 생각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